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활용되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이른바 P2P 대출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상위 4개사 평균 연체율이 지난달 1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온투업의 연체율 마지노선 보통 15% 정도를 꼽는데 이걸 넘기는 업체들이 많다고요? 네, 대출 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의 8월 합산 연체율은 11.9%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보면 좀 더 심각한 곳들도 있습니다. 상위 3곳 가운데 한 업체는 26%대를 기록해서 가장 높았고 또 다른 업체는 14.82%에서 16.03%로 올랐습니다. P2P 업체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네, P2P 업체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주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악화가 직접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상반기 연체율 상승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매우 호황이었던 과거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침체에 빠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 역시도 침체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셨던 그 차입자 분들의 재정 상태도 악화되신 거죠. 실제로 올 들어 전체 온투업계 평균 연체율은 올 2월 말 기준 7.58%로 지난해 말 대비 두 달 새 3% 가까이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약 차주들의 부실 위험이 점차 커지면서 서민 대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